오늘은 이 지금 화물차 뒤쪽에 거의 지금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되게 큰 텐트입니다. 좀 하드한 그 폴에 이렇게 이제 텐트 천이 이렇게 이제 있는 제품인데 여기 잠깐만 어디지? 요 지금 텐트를 거는 요 보이십니까? 요게 지금 터졌어요. 근데 이 폴이 되게 하드해 가지고 텐트를 거의 지금 어느 정도 해체를 해서 새로 수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뜨더라.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에 이게 지금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금 미싱이나 이런 뭐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위치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텐트를 또 해서도 좀 이렇게 세워서 한번 설치를 해서도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요 제품에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지금 날개 요게 뜯어져서 손님한테 AS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손님한테 받은 텐트를 이렇게 수리하려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에 이렇게 올려서 쓰는 그 루프탑 텐트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되게 크고 무게가 무거운데 그래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보고 저쪽으로 돌려봐도 수리하기가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 텐트를 거의 반 해체하다시피 정도로 해야 돼서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단은 임시적으로 꿰매서 쓰시고 뭐 꿰매더라도 뭐 이게 되게 뭐 보기 싫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꿰매서 쓰시다가 추후에 수리를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 가서 한번 더 해보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드리려고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수리 마켓인 텐트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 또 이게 수리를 하려고 뭐 이렇게 있는 뭐 미싱 이런 뭐 구두 천막 받는 미싱 뭐 이런 걸로 다 확인을 해도 경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요거는 손님이 그냥 바느질로 손 바느질로 그렇게 이렇게 꿰매서 사용을 하시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나으실 것 같고요. 이거를 수리를 하게 된다면 지금 한 2m 정도 되잖아요. 되게 무겁고 이런데 이거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프레임을. 그래서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수리를 과연 그 돈을 주고 해야 될까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고요. 네. 아, 비용요? 정확하게 뭐 견적은 내보진 않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시간과 돈을 드리는 것보다 네. 예. 네. 예. 네. 그래서 시간과 돈을 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꿰매서 쓰시고 쓰시다가 나중에 다른 쪽에라도 이렇게 이제 터지거나 수리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길 때 그때 같이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렇게 안내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네 네. 아이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시간 나실 때 연락 주시고 찾으러 오시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